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. 기본소득 제도는 그 개념에 대해 아직까지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. 청년 기본소득 제도는 주기성, 현금성, 개인성, 무조건성 등은 최소한으로 충족할 수 있었으나 보편성에서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상층이 전 도민 중 일부 연령층, 즉 수평적으로 그 대상을 설정하였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. 재난기본소득제도는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주기적,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주기성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. 하지만 대상 설정의 수평적 선택을 넘어 전 도민을 아우르는 평면적 설정을 하였기에 이 또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. 농민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에서 3%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. 소속 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인 지방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.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.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자는 것입니다.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 검토를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